그리고 올해는 1박 2일로 동양학생 신인상을 두 번이나 획득을 하셨습니다. 네. 와, 신인상 두 번 받은 소감을 약간 센스 있게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소감을 다섯 글자로. 알겠습니다. 잘 표현을 하셨습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소년시대가 15주년을 맞아서 이제 완전체로 획득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어제도 이제 타본부지 발표부에서 이제 받으셨고 맞아요. 오늘 또 접속하셨잖아요.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셨나요? 일단 단톡방에서 너무 축하한다 그런 얘기 했었고 좀 부러웠어요. 같은 멤버가 이렇게 있으니까 참 네. 시상식이 더 즐거웠을 것 같고 그 즐거움을 조금은 톡방에서 저희도 공유했습니다. 아 맞습니다. 그 즐거움이 아마 오늘까지 이어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끝으로 우리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부탁드릴까요? 하나, 둘, 셋. 새해 복 많이. 와, 이렇게 끝나지 않아서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하나, 둘, 셋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분이 또 베스트 컴퓨터의 주인공이 될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.